위치의 대기업을 비판하고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시민사회에서 특정한 하나의 기업을 상대로 근데 마음을 깊게 친히 함께 모이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에는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결산하고 또 이후 한 해의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하고 또 주주를 이사들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포스코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악행을 벌이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너무나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악당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청에 맞춰서 저희가 현재를 준비할 게 있습니다. 오늘 공동주체나 주간단체들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공동주체 단위들도 여러 각 부문별로 연대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소속된 단체들까지 합하면 오늘 함께 하시는 단체들이 수백 대 시민사회가 단체들이 함께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라는 기업은 참 이상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재벌로 분류는 하지 않지만 대기업이긴 한데 이게 과거에 이제 포항제철에서 포스코를 바뀌고 민영화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 민간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국영인지 민영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회장을 부터 핵심 인원들이 막아만 놓고 내려와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여지없이 비리로 연루되어서 조사를 하죠. 지금 최종 회장도 지금 법적으로 돌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공을준 최준영 회장도 마찬가지로 비리에 연루됐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탑5 안에 든다는 국내 이제 기관사가 핵심 기관이라고 질서에서는 이끌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책임은 가지고 양심은 경영을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재해나 환경오염, 자원해조 이런 포스코는 그 정권의 이해와 정권의 이해가 맞물려가지고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전례가 있어서 2018년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그러니까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도입을 했어요. 2050조를 도입을 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부터 2014년까지 포스코는 49조 원을 쏟아가지고, 부분별하게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및 기업 인수협정 신설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포스코는 굉장히 유연한 기업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포스코의 부채 비율이 2007년 44%밖에 안 되던 것이 2014년에 88%로 그리고 원래는 중요 계열사만 있었던 85개밖에 없었는데요. 2012년 말에는 무려 336개의 중소 계열사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2007년에는 S&P 신용등급이 A였던 유명한 회사가 2012년에는 BBB+로 강등되는 등 굉장히 부실한 회사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정우 회장은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최정우 회장은 2018년 9월에 취임을 했지만은 2012년부터 포스코 전무,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을 계속 역임을 하면서 경영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요 위치에 있었어요. 반드시 최종 회장에게 그동안 포스코의 부실을 방관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입니다. 최종 회장뿐만 아니라 전중석 부사장, 김학동 부사장, 정탁 부사장의 임기가 모두 3월 12일에 만료됩니다. 이들 이사들은 그동안 포스코의 심각한 지역 환경화, 직업상화, 수많은 산업재, 2018년 이후부터 20명 가까이 거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돌아가셨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 논의 재발 방지를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이 선관주의 의무를 해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스코는 정말 뻔뻔스럽게도 이들 4명 사내 이사들의 연임 안건을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들 평균 이사들이 10년 동안 사내 임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한 동안 포스코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외교로 인한 경영 부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동안 의문속에 빠져있는 상태이고 수많은 고발이 지적되었지만 검찰 또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요. 2019년 유엔의 진상조사 보고서 그리고 작년에 발행됐던 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군부 위안마 군부 기업과 합작을 통해서 사업 관계를 유지해오고 이윤 등을 대담하는 그래서 군부의 경제적 토대를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실제 여기에는 한국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스코가 그들 명단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의 무기까지 수출한 기업이 가스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또 특히나 미얀마의 그 바다죠. 또 인도양 앞바다에서 가스를 수출해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까지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가스 파이프라인과 함께 원유 파이프라인도 같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테면 남중국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원유와 가스를 중국 본토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얀마 쿠데타 상황에서 미얀마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얀마 주민들이 이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그 원유나 가스 사업으로 벌어지는 돈을 지금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상 이 사업의 수익을 미얀마 군부에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인권침해 아웃 산업재해 산업재해